음악교육과 미술교육과 체육교육과 실기고사에 대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일정 등 실기고사 관련 사항이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음악교육과 실기고사는 공통실기 1과제와 선택실기 1과제가 부여됩니다. 공통실기과제는 청음 영역으로 단선율의 청음이 출제됩니다. 선택실기는 성악, 피아노, 작곡, 관현악, 국악 중 지원자가 희망하는 1과제를 선택하여 수행하게 됩니다. 음악교육과 지원을 희망하는 수험생 여러분께서는 각 실기고사 과목에 주어진 과제를 꼼꼼히 확인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미술교육과 실기고사는 공통과제인 기초실기 1과제를 수행하게 됩니다. 수험생들이 실기재료와 작업도구를 직접 선택하여 과제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과제 수행을 위해서는 실기고사 당일에 제공하는 실제 정물들과 사진 이미지를 현장에서 재해석하고 표현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본 과제는 지원자의 창의적인 구성 능력과 표현 능력을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수험생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점들을 숙지하시어 충분히 준비하고 실기고사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체육교육과 실기고사는 기초체력과 운동기능을 평가합니다. 기초체력평가는 20m 왕복달리기, 높이뛰기와 남학생은 턱걸이, 여학생은 팔굽혀 매달리기 등 3가지 종목을 평가합니다. 운동기능평가에는 남녀 공통으로 배구 브래디 테스트 종목을 평가합니다. 종목별 평가 기준 및 평가 방법은 정시모집 요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험생 여러분의 실기고사 준비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우리 대학 재학생의 시연 동작 동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종목별로 해당 종목의 시연 동영상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준비! 준비 시작. 실기고사 평가 기준과 평가 방법은 정시모집 요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더 궁금한 점은 학과 사무실로 문의하시어 정확히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멀리 보고 함께 걷는 교육의 중심 한국교원대학교에서 2022학번 신입생으로 만날 수 있길 기대합니다.